진심으로 죄값 치를 건데 아이를 죽이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거나 죽으리라고는. 지금 방임에 관해서 네. 조사받고 혐의가 검찰에 송치가 되셨잖아요. 네. 뭐 때문에 방임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이모가 왜 어린 조카를 잔혹하게 학대했을까? 이모는 서연이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서연이가 자꾸만 이상한 행동과 말을 해서 칼을 들고 사람 몇 명이나 죽여봤다며 동영상을 찍어서 어플에 올리고요. 한 동영상 공유 SNS에서는 아이들이 칼을 든 영상을 올리며 장난을 하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서연이도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걸 문제 삼은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서연이가 깊은 밤에 불 꺼진 거실을 돌아다니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잠꼬대를 하는 것도 들었다고 합니다. 제 동생에게 수시로 말을 했고 제가 어찌해야 될지 고민을 했더니 빙의된 사람들은 원래 그렇다고 제가 강하게 해야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모가 서연이 어머니와 나눈 메시지입니다. 나 식겁했잖아. 뭐라 중얼거려. 얘 무슨 자살한 귀신 붙었나 진짜? 이모 안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버릇을 고치려고 혼내다가 잘못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송치된 뒤부터 아이가 귀신이 들려 무속치료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씌이면 그렇다기에 제가 물러서면 더 심해진다기에 제가 꺾어보겠다고 오기를 부렸어요. 사건 당일에는 오전부터 아이의 행동이 이상했기에 남편이 같이 화를 냈네요. 약물로 담궜다 나오면 괜찮아지는 듯해서 남편이 잠깐 도운 것뿐인데 일이 그리 돼버렸어요. 서연이의 손발을 묶고 욕조의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은 것도 무속치료 차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물에 안 들어가려기에 머리를 누른 것도 사실이고 제가 숫자를 셀 테니 들어갔다 나오라고요. 안 씨의 해명은 사실일까? 편지를 분석한 전문가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실제로 아 귀신이 쓰여서 아이가 뭔가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뭔가 그런 무속 행위와 관련된 귀신을 뭔가 퇴치하는 행위와 관련된 것들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데 파리채로 그냥 때리고 소리를 지르고 미친 듯이 그냥 행동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자기가 굉장히 아이 행동 때문에 화가 나서 아이를 때리고 소리 질렀다는 거지 막 때리다 보니까 잠잠해졌다던가 아니면 그런 변화와 관련된 내용들도 전혀 없다는 거죠. 이모 안 씨의 편지에서 주목할 부분은 서연이 어머니에 관한 진술입니다. 이모는 서연이 어머니가 빙의 퇴치 행위를 하도록 부추겼다고 주장합니다. 참 복숭아 나뭇가지로 애 반응 보게 때려봐 달래서 때린 것도 맞아요. 전화가 계속 왔거든요. 때려봤냐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동생 탓을 할 수 없는 것이 제가 그런 행위를 한 것이다 보니. 이모는 서연이 어머니가 아이를 때리라고 복숭아 나뭇가지도 사줬다고 주장합니다. 무속에서는 복숭아 나뭇가지에 잡귀를 물리치는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여겨왔습니다. 네네. 오래 저를 묶어가지고 이제 귀신을 이제 퇴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이제 앉혀놓고 이제 이렇게 놓고 이제 치면 됩니다. 이게 머리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용도의 복숭아 나뭇가지를 서연이 어머니가 사줬다는 것입니다. 이 복숭아 나뭇가지를 사주면서 언니 이걸로 때려봤어? 애가 미가 들릴 것 같으니까 이걸로 때려봐.
제가 보낸 내용이 복숭아 가지가 오면 반응이 어떨지라고만 보냈어요. 복숭아 나뭇가지로 때려달라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복숭아 나뭇가지 좀 찾아서 사봐봐. 얘 눈 가리고도 느끼나 보자. 나 구매했어, 복숭아 가지. 서연이 어머니는 아이가 학대당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언니가 중간에 한번 아이 손바닥을 한번 때렸다고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오해가 될 것 같아서 그날도 울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그런데 이모 안 씨가 서연이 어머니에게 보낸 사진 중에는 서연이의 눈두덩이 시퍼렇게 붓고 멍든 사진도 있습니다. 학대를 의심할 만한 사진을 보고서도 어머니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기가 눈을 엄청 많이 비볐다고 그래. 그렇게 들었어요. 시집에 있을 때? 네. 눈을 근데 그냥 비빈다고 저렇게 됐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분한테도 물어봤어요, 애기 엄마한테. 근데 애기가 피부가 엄청 건조하면 그럴 수 있다. 애기가 이제 원체가 피부가 건조하니까. 아이가 눈을 비벼서 이 정도로 붓고 멍들 수 있을까? 법의학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가 눈을 비비다가 멍이 들었다. 그냥 이거 해갖고는 이렇게 될 리가 없지요. 그 보시기에 아이의 눈에 있는 피해는 어떤? 메시지에도 어머니가 폭행에 동조하거나 방임한 정황이 있습니다. 칼을 애 눈앞에 대고 찌르는 행동이랑 자기 배, 얼굴을 긋는 거 찍어서 올리고 주방 칼로 미쳤구나 진짜. 자기 화난다고 자꾸 뛰어내린다고 날 협박하길래 알겠다고 진짜 무표정으로. 하, 어른 알기를 우습게 하네. 말을 갑자기 차분히 잘해. 언니가 때려서 나갔을 수도 있어. 무당손이라. 그 친모가 학대행위를 몰랐다는 것은 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축계행위라든지 그 행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한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의 그 학대를 했다 하더라도 수긍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니라고 했지만 그 문맥을 보다 보면은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느 정도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했다고 볼 수가 있죠. 경찰은 서연이 어머니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아동 학대를 방임한 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사해서 송치가 됐어요. 친엄마도 다. 네. 아, 친엄마도. 네, 친엄마는 학대 방임 뭐 이런 건가요?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충분히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인정되는 거라서 송치가 됐어요. 지금 방임에 관해서 조사받고 혐의가 검찰에 송치가 되셨어요. 뭐 때문에 방임을